빛을 통과한다면 절망 속 네, 저는 보컬 기타의 최승민, 그리고 키보드의 박소영, 리드 기타의 박재홍, 드럼 최강민, 베이스 정효원, 네, 이렇게 5인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. 망가진 삶이라는 조금 빠른 템포의 신나는 곡입니다. 한 두세 번씩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. 네, 저희 계획은 2집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닥 외부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지 않지만 2집 작업이 끝나거든요. 네, 그 작업이 끝나면 앨범을 발매하고 저희 식으로 좀 왕성한 활동을 해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. 전에 할 때는 근데 엄청 긴장했던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전혀 긴장 안 되고 뭐 공연, 앨범 녹음 뭐 이런 것보다도 가장 끝판왕은 원테이크 라이브다. 사랑과 정열과 열정이 넘치는 밴드 러미앤러프입니다. 럼앤러프 베이스로 영입이 돼서 제대로 된 공연, 또 제대로 된 큰 이벤트 횟수가 지금 두 번째죠. 잘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게 오늘 임한 것 같아서 좋고요.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. 겨울 속 공주라는 저희만의 발라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올라가자 무거움에 더딘 걸음
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. 광주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라이브를 볼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자 해서 라운드 사운드라는 채널을 시작을 했는데요. 최근에 이사도 하고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앨범 준비 때문에 영상 업로드가 좀 많이 늦어졌죠. 하지만 항상 마음속에는 영상을 업로드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컨텐츠로 다가가는 목표가 있고요. 아무튼 이번 영상을 계기로 다시 자주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자분들이 좀 약간 줄어들고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 또 최근에 보니까 다시 늘어났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쉬게 되면서 이렇게 이 영상을 시작으로 열심히 또 영상 올릴 거고요. 또 이렇게 다른 지역분들도 저희 원테이크 라이브에 또 참여하시고 싶으시면 또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말이 많았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